본격적으로 적도의 남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네네네. 이름 그대로 지금 잘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영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적도의 남자는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우정과 배신 복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지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적도의 남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내용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욕망을 다루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드라마들이 욕망을 더럽고 구차하게 그린 경향이 있다면, 저는 이 드라마에서 욕망이 슬픈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욕망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비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욕망이 결국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데, 우리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슬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센 내용도 있고, 아주 거친 내용도 있지만, 그 거칠고 강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슬프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연기를 너무나 출중하신 최고의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셨는데, 캐스팅하실 때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지는 모르고,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거나 작가님하고 오늘 만나서 결정했습니다. 네네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당황한 게 아닌데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양상욱 선배님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약간 경상도. 네. 그럼 김영철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배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적도의 남자의 노식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우리 김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욕망을 쫓아서 치열하게 살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서운의 아버지면서 그룹의 회장인데, 욕망 때문에 결국 자신마저도 파멸하게 되는 좀 가련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공주의 남자에서 수양대군에 이어서 또 이번에 적도의 남자에서 악의 축 역할이에요. 진노식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인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은 너무 강한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 경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적극적이고 강한 역할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아마 제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적도의 남자에 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적도의 남자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뭐 인생의 얘기고 정통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태웅, 또 이준혁, 이보영, 임정은, 이 배우들이 지금 모든 스케줄을 다 스톱하고 지금 우리 프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결과가 꼭 있으리라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